위키비 동진 파이어키아 이홍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와 비슷하게 독립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초강대국 미국이 패배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죠.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20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네. 후대 역사에도 큰 어떤 국제조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또 이 전쟁이 1975년도에 끝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여 년 전에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남긴 여러 가지 숙제들 혹은 논쟁거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많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또 그런 베트남의 역사 속에서 베트남 전쟁이 펼쳐진 양상 이런 네. 것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그 베트남이 초강대국이고 당시 세계에서 최강의 파워를 자랑했던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까지 그러게 말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전 상황부터 일단 네. 개괄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대략 그 베트남은 한 10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로서 유지가 되어 왔죠.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 네, 프랑스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잖아요. 그 프랑스의 통치 집단을 그대로 둔 채로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다가 마지막 또 전쟁 패배하기 직전에 몇 달은 일본이 또 직접 지배를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괴뢰구 형태로.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수십 년간 거친 그런 그 굉장히 인고의 세월을 19세기 말부터 한 1945년까지 겪었다. 이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국보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우리한테도 너무 잘 알려진 이제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호치민 씨가 있죠 또. 네, 호치민 씨는 원래 이제 사이공 씨인데 호치민이라는 인물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까지 바꾸게 된 거잖아요. 이 호치민은 뭐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자이면서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또 굉장한 민족주의자이기도 해요. 1930년대부터 이 베트남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한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운동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추 세력을 이뤘던 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끌었던 리더가 말하자면 호치민이었는데요. 호치민이 1941년도가 되면은 베트민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베트남 독립 동맹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베트민의 이 주축이 된 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들이 모여서 베트민이 결성하게 되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년이 지나게 되면 일본이 항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8월 달 바로 그 달에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해야죠. 그렇죠. 그 주축 세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베트민이고 호치민이라고 호치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상황하고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맞아요. 북쪽에는 이제 중국군이 내려오게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엔 1945년도니까 생각해보면 중국 공산군이 아니라 중화민국 군대이겠죠. 그리고 남쪽에는 영국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진주한 이후에 얼마 지나서 프랑스군에게 이 땅을 넘겨줘요. 남측을.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이 식민 제국으로 본다면 프랑스 쪽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 지역을 다시 식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전국이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해부터 1946년도부터 8년 동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베트남이 이깁니다. 프랑스가 점점점 핀치에 몰리게 되니까 미국에서 프랑스를 지원을 하게 되죠. 전쟁 말기였던 1954년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그 전쟁에 소용되는 그 자금의 80%를 미국이 됐어요. 야, 프랑스가 아니라. 공산을 막으려고 그랬나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가 패전을 하게 되고요. 제네바 협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강대국들이 협의한 결과 북위 17도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제 북베트남, 남쪽에는 남베트남이 있는 것으로 하고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게 하고 2년 후에는 남북 총선거를 치루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데 합의를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베트남에는 이제 베트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패하고도 무능한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제네바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1955년도가 되면 사실상 이제 베트남전이 발발했을 때 반대쪽 어떤 남측을 대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GM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옹호된 GM이요? 네. 첨예하게 갈등들이 고조가 되는데 애초에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2년 후에 총선거를 하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근데 남측에서 반대합니다. 거부를. 합의된 것을. 그리고 미국 측도 고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이후의 어떤 독특한 베트남의 상황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베트남 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이 절대 다수의 어떤 그런 농민들, 농경 국가잖아요. 농업 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그 노동당이었거든요. 아, 질거 네,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거 해봤자 남측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네. 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점점 좀 고조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1955년도에 양측의 첫 번째 교전이 이루어집니다. GM 정권은 초기에는 개혁 정책들 같은 것을 많이 시도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무능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네. 점점점 독재 체제로 가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부패하기도 하겠죠.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이유로 보통 말하는 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말을 했던 도미노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관하게 되면 이게 동남아시아로 이 공산 세력이 퍼지게 되고, 이게 가장 많이 퍼지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일본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그쪽이 다. 그렇습니다. 자유 어떤 진영의 최후의 보루, 이렇게 보았던 거죠. 남 베트남을. 그런 장면에서 이제 미국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을 끝낸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1955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휴전을 1953년도에 했으니까 2년밖에 안 2년 됐네요. 만에 새로운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약간 명분도 떨어지는 게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2년 후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게 남베트남이나 미국 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베트남 전쟁을 1955년도에 발발로 본다면 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원했냐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죠. 무기 주고, 돈 그렇습니다. 주고. 네. 대부분의 베트남전은 남베트남 내부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북베트남도 물론 이제 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미국이 그쪽으로 폭격을 했던 거고요. 남베트남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게 된또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트콩. 네,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내전에 해당하는 그런 남베트남 안에서 일반적으로 전투가 수행이 되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트콩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베트콩이란 말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란 뜻이에요, 그냥. 네, 간단하네요. 간단한 말이고요. 원래는 네. 전혀 비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용하기로 굉장히 이제 비칭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있죠.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죠. 그게 1960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베트남의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계속 그 이후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해방전선의 군인들은 당연히 이 북베트남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권 하에 있겠죠. 지원을 많이 받았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전을 결정적으로 바꾼, 물꼬를 바꾼 몇 번의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네. 이제 1964년도에 있었던 통킹만 사건이에요. 유명하죠. 이 통킹만 사건의 진실을 지금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의 함선이 이제 북베트남의 영역에 있는 그 해안 지역을 이제 순찰을 하러 가게 되죠. 가게 됐는데 그 미국 함선을 상대로 해서 북베트남이 공격을 하게 돼요. 어뢰로. 네.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작한 건지 뭔지 어떤 일인지 아니면 진짜 교전이 벌어진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진주만에서 공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참전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명분이 생겨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예. 쪽에서는 또 명분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65년도에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파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 직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안에서의 말하자면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전쟁이 남베트남 플러스 미국과 북베트남 플러스 민족해방전선의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베트남하고 미국이 싸운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최선은 그냥 남베트남 정부가 잘 싸워서 이 북베트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을 하거나. 네, 스스로 이제 자본주의, 네.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자본주의 국가인 것은 맞죠. 그 상황에서 그 남베트남이 굉장히 허약하고 또 민중들의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상황에서 남베트남이 개혁도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도 얻고 이렇게 잘 흘러가고 나라도 점점 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북베트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베트남 정부들은 여러 번의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GM 정부가 1963년도가 되면 8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 전복이. 네, 쿠데타로 무너져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쿠데타도 여러 번에 걸쳐서 펼쳐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남베트남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남베트남의 정부가 북베트남이나 이 베트콩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수행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적화가 될거 아니에요. 공산화가 될거 아니에요. 미국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무리수를 두어서. 미군의 그 참전 숫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50만 명을 파병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한 250만 명 정도 파병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어요. 연 인원이 그렇게 되는 네. 거고요. 미국에서 이 베트남전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전사자가 5만 명이 넘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치른 굉장히 거대한 전쟁이고 여기에 들어간 전비만 따져도 1200억 달러예요.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그 폭탄? 폭탄의 양을 따져보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사용한 총 폭탄의 양 3배래요. 베트남 전쟁에서 수행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영화 더 포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필버그의 그 영화를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어떤 그런 보고서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폭로되죠. 네, 그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는 케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다섯 명의 대통령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하는 입장은 대통령들이 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네, 미국은 처음에 개입을 해서 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초강대국인데,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진 승전국이고,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소련이면 모를까. 미국은 상상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았죠. 거의 뭐 10년. 시간을 계속 끌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소강전 상태가 되고 점점점 피해가 늘게 되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1960년대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시대면서 굉장히 다른 말로 시끄러운 시대이기도 했어요. 한 65년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반전운동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6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에서는 또 민권운동이 있잖아요. 흑인 민권운동. 나라에서 치안 유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68년도에 두 번째로 또 결정적으로 이 물꼬를 바꾸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구정대공습이라는 거예요. 설날 아닌가요? 구정이면 음력 설날은 이제 테트라고 말을 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날을 택했죠. 아 사람들이 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그때를 방심을 노려서, 또 네, 그 상황에서 북베트남과 이제 이 말씀드렸던 민족해방전선과 등등에서 이 남쪽 베트남에 있는 그큰 대도시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도시를 공격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허를 찔렸는데 그 구정대 공세로 사실 전력의 손실로만 따지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민족해방전선이에요. 그 구정대 공습이 있었던 1968년도에 죽은 베트콩 숫자가 18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정글에서나 게릴라 전투가 먹히지 전면전에서는 약했던 그럴 거군요.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화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성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쪽에만 타격이 된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어떡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전이죠. 60년대 한 중반부터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응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려하면서 반대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점점점 여론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베트남전 곧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우리 전쟁 잘 치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그런 상태에서 또이 전쟁을 수여하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머리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단 세금을 말이에요. 걷어야지 네, 또 이런 또 상황이 됐는데 네이 테트 공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소식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가 베트남에서 지금 뭐가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론이, 원래 안 좋았던 여론이 결정적으로 악화가 되죠. 베트남 전쟁을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걸프전 같은 경우에는 더하다고 말을 하지만 미디어가 일으킨 전쟁 혹은 미디어가 끝낸 전쟁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군부에서는 사실은 파병을 더 해야 된다. 이 전쟁을 제대로 끝내려면. 라고 하는데 그걸 묵살해요. 묵살을 하고 존슨 대통령이 이 북베트남과 협의를 시작합니다. 철수하기 위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68년도부터 있었던 파리 평화협정이에요. 시작은 68년도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협정이 질질 끌어서 1973년도에 너무 끝나거든요.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항상 이제 뭐 우발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확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 전쟁이 그렇게 해서 끝나가는가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확전이 됩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로까지 확전되는 그 전쟁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1969년, 1970년대가 되면 미국이 캄보디아를 폭격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전을 다루게 된 그런 어떤 지도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네. 호치민 루트라고 있어요. 호치민 루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베트남의 정규군들 혹은 북베트남에서 이제 병력들을 파견할 때 남쪽을 통해서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있으면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 북베트남, 남베트남 사이 옆에 서쪽에 면에 있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네, 하나가 라오스, 라오스, 하나가 캄보디아. 캄보디아죠.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북베트남을 도와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사실상 미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베트남을 상대로 해서 벌어지는 전쟁이 전쟁 말기에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닉슨 정부인데요. 닉슨의 그나마 없죠?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많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탕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전의 어떤 그런 엄혹한 시절에 1971년이 되면 이
전격적으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화력적으로.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북베트남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소련인데 당시에는 또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또 안 좋았어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갑자기 미국과 친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나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이 미국 원조가 중요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북베트남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파리 평화협정으로 본격적으로 타결시키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72년도에 본격적으로 또 한 번 최후의 공세를 펴게 돼요. 북베트남이. 그래도 그런 양상 속에서 미국 여론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네. 또 미국이 협상장에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고 마침내 1973년도가 되면 파리 평화협정이 타결이 됩니다. 파리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그 논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이 양쪽이 협약에 따라서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서 남베트남에 있는 외국군들이 철수한다에는 합의가 됐어요. 근데 남베트남에 있는 외국군을 누구로 볼 것이냐가 이견이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남베트남에 있는 북베트남 군인들이에요. 외국군이라 하기가 좀... 그렇죠. 북쪽의 주장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하나이기 때문에 남쪽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북베트남군은 외국군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남베트남은 단독 국가이기 때문에 북베트남의 군사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외국군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해서 이 양자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미국이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철수하게 되고 네. 북베트남에서 미군 포로들을 다시 송환하게 되고 이런 절차로 미국은 완전히 빠지게 되죠. 미국은 빠져도 이 남쪽이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73년도인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패망을 하게 되잖아요. 베트남이. 근데 이 남베트남이 당시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북베트남이 별로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미국이 현대화된 무기들 같은 것을 대량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화력 같은 것은 오히려 앞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련이라든지 중국도 더 이상 예전처럼 북베트남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었고 협정 자체에는 남베트남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에서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혹시 더 심각한 위기가 되면 미국이 재참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판단들이 틀리게 돼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73년도면서 세계 석유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남쪽은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죠. 북쪽도 굉장히 경제가 취약하지만 남쪽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원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원조 경제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도 힘드니까 원조의 어떤 그런 그 액수들을 점점 줄여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남베트남에서는 살인적인 인플레가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 월급을 줘도 이 월급으로는 군인들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네, 남베트남 정부군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석유라든지 군수 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량 혹은 무기 이런 걸 북에 팔아넘겨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내부 붕괴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어떤 남쪽의 심각한 어떤 그런 약화된 과정을 알고 있었던 북베트남이 1975년도에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죠. 그럼 또 베트콩들이 같이 네. 일어났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전쟁 내내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북베트남의 정규군이 남쪽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1975년도가 되면 이 기나긴 20년에 걸친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을 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우리 주변에 다 베트남 참전하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베트남에 참전을 하죠. 미국 다음이었죠. 네, 한국군이 베트남에 이제 우리가 보통 파월 장병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1964년도에 태권도 교관들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모두 네 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많은 병력들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이 파병을 하는 초기에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대요. 오히려 미국 정부가 소극적이었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년도에 통킹만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갑자기 뛰어들려고 하니까 병력을 어디서 빼와야 되잖아요. 주한미군의 일부를 빼가지고 파병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상황으로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의 병력이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그때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주한미군을 빼지 말고 대신 한국군을 파병해 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 파병했을 때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103달러예요.
당시 한국은 아시아에서 거의 최빈국에 비슷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소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있어야죠. 예, 그 상황에서 미국이 파병의 대가로 경제 원조, 군사 원조를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것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적으로 파병을 했을 때 뭐 공무원들도 따라가잖아요. 일반 그 노무자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군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도 커요. 1969년도의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외화 수입 중에서 20%가 그렇게 월남에 간 사람들이 벌어온 돈이래요. 야,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보낼 때 수용만 하고 거의 대부분의 받은 돈을 다 가족들한테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예를 들면 70년대에 있었던 뭐 독일에 갔었던 뭐 광부들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식의 뭐 피땀 흘려서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70년대 이후에 한국이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베트남과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겠죠. 반면에 이제 어두운 구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이다이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한국군과 이제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민간인을 사살했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살했다라는 주장들까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들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믿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또 어떤 반론들이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거의 20년에 걸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베트남 특유의 내셔널리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민족주의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베트남은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란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어쨌건 한 천여 년 가깝게 베트남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나라가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 국토 면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소속감? 네, 민족의식 같은 공동체의식 같은 게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애국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프랑스 식민지의 지배하에서도 별로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족의식에 그런 애국주의적인 마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잘 파고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농촌사회란 말이에요. 네. 농업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농업, 그 농촌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민들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농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산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당신이 지주제 같은 걸 철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붙여먹는 소작농들한테 땅을 나눠주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이런 사례까지 있었더라고요. 전쟁 말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프랑스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식량을 공출합니다. 공출하는데 돈을 주고 사긴 사요. 근데 안 팔고 싶은, 왜냐하면 굉장히 흉년도 들고 여러 가지 먹을 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아주 싼 값에 사실상 뺐다시피 식량을 공출을 하거든요, 프랑스가. 그런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대기근이 베트남을 덮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도처가 거의 뭐 어떻게 해서 생존 같겠죠. 그 상황에서 배트민이 앞장서서 뭐라고 할까요? 관가에 있는 그런 곡물 창고를 습격을 해서 나눠주자라는 운동을 펼쳐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사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홍길동 같은. 네, 그러다마자 바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8월 혁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8월 혁명에 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방식을 통해서 1930년 이후로 공산주의와 애국주의, 민족주의랑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단단히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북베트남도. 네. 가끔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함께 가난을 나누는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을 집산화하잖아요. 집산화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원을 최대한 수급하는 것일 텐데 사람들을 군인으로 보내려면 젊은 남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개별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농업이 집단화되다 보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일정 부분 뺀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어렵겠지만 노인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외의 어떤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운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도에 북베트남에서 네. 기원전 2000년 전 청동기 문화 유적들이 발굴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갑자기 이 뭐라고 할까요? 베트남 역사가 4000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천년을 우리가 이제 5천년 역사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네, 중요하잖아요. 당근당근. 마찬가지로 그런 4천년 동안에 면면이 내려온 우리의 이 귀한 땅, 이들을 이 우리나라를 미국으로부터 지키자. 뭐 이런 식의 네. 그 북베트남 사람들 하나로 모아주는데 그 청동기 문화유적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들까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북베트남 입장에서 운도 좋은 게 남쪽에서는 굉장히 허약한 정부들이 들어섰고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가 부패했고 무능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측면들도 있었겠죠.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 마음을 사느냐라는 승부에 있어서 북과 남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 베트남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질수 있을까를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네.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잖아요. 80년대. 마찬가지라고 보통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얼마나 베트남이 우습게 보였겠어요. 근데 거기 어떤 지형이라든지 혹은 거기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역사라든지 대한 고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싸움을 미국에서 싸운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전쟁은 전쟁하는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국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 중요한데, 미국은 그들 입장에서는 해방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베트남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콩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강했고, 그 남베트남의 정부군들은 도시에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64년도 통킹만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상황을 보면 이미 남베트남의 한40% 정도의 농촌이 사실상 베트콩의 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죠.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베트콩 수하, 이쪽은 뭐 이쪽 수하라고 생각했을 때 베트콩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는 자유 폭격지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죠. 그럼 농민들은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도시로 가게 돼요. 그래서 60년대에 베트남에서는 도시 인구가 폭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점점점 이반하겠죠? 베트남에서도 민심을 잃고 본토에서도 그러니까요. 반전 시위로 민심을 그러니까요. 잃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어떤 전쟁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화력과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전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전이라든지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전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포탄이나 아니면 대형 화기 때문에 죽었어요. 전사자가. 근데 베트남전에서는 소형 화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고요. 그다음에 지뢰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가 넘어요. 도비트랩. 포탄에 의해서 죽거나 대형 화기로 많이 죽었다는 얘기는 전쟁이 그와 같은 양상으로 펼쳐졌다는 뜻이고 미국은 그런 전쟁을 원하죠. 그게 화끈하게 압도적인 자기의 화기 혹은 기동력 이런 걸 해서 적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니까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민족해방전선이나 뭐 북베트남 군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한 방식은 그렇게 응거하고 있다가 소규모의 미국 그 병사들이 들어오면 교전을 벌여서 사살하고 또 빠지고 빠지고 이런 방식을 썼죠. 게다가 사람 한명 들어갈 수 있는 땅굴을 파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네. 부분에서 상대가 안 됐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네, 미국이 그토록 겁내던 도미노 이론은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75년도에 이제 남베트남이 패망한 이후에 바로 그해에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도 공산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미노 이론 우려하는 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었고 그 이후로는 더 퍼져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면에서 본다면 또 이제 도미노 이론만큼 생각했던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베트남전 이후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 네, 헤게모니는 사실상 좀 줄어들었다, 이전에 비해서. 그 미국도 연방에서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70년대 미국은 이제 신보수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세계사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근데 이 통일된 베트남에도 문제가 있어요. 통일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주변에서 막 죽어가고 해도 우리가 이제 미국만 몰아내면 우리 민족끼리 잘살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서 우리가 가난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미국을 이겼어요. 그렇게 통일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번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체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베트남의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진 어떤 호전된 상황이 경제적으로라는 게 펼쳐지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감 같은 게 생기게 되고,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 통일된 베트남에서조차 개혁 정책을 쓰죠. 보통 개방을 하죠. 네, 뭐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북베트남에서는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져서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특히 월남전을 다룬 책들은 저자의 시각이 강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죠. 예, 뭐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다 이 전쟁을 이 오늘 방송도 보시면서 다 나름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판단하실 텐데요. 네 권의 책에서 대부분 읽었던 그런 이야기들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역사 속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두 권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들은 정말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별지 있게 어떤 걸 오늘 한번. 좋은 영화도 많은데 대조적으로 또 한 두 편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 병사들에게 얼마나 지옥이었을까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 그러면서 또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바로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작품, 예. 여러분께 콜라 감독의 권해드리고요. 정 반대편에서 이 영화가 그 시기를 무대로 했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방송을 보셨다면 바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입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1973년도에 그 파리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색다르게 그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한국 영화도 많더라고요. 뭐 공포영 알포인트나 그렇죠. 네, 알포인트 감독의 뭐 알포인트 엄청 곳에. 무섭죠. 네. 님은 먼 곳에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 만든 영화거든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영화들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반전 시위에 많이 사용됐던 음악들 있잖아요. 뭐 존 레논의 이매진이나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정확히는 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예, 뭐 존 레논이나 밥 딜런은 실제로 반전에 관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곡이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야간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는 마지막한 시간입니다. 제작진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뒤치마러 가보겠습니다. 파이어!